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강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1. 서론. 이 시간 본문의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26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신다 라는 구절이 있고요.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만큼 또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강구해 주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묻어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잘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그 결론이 되고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도 한 구절 한 구절 문장을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8절에서 30절은 우리를 미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쉽게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0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한 가지 조건이 28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강구하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우신다 라는 그리스어의 의미는 참여하다, 지원하다, 원조하다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걱정해주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이기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우상에게 하는 기도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일에 동참하는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뜻은 아주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방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깊은 무능력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표현한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 속에서 성령님의 깊은 한숨으로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깊은 한숨 속에는 우리의 무능력이 있고 성령님의 이러한 행동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간절함을 볼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굳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표현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열왕기상 8장 39절 시0편4편편2절절3 9편편절절에서절절여 여러 데서이이한한조를발발할할있있습다여여에에서사사 바울은 은편0편편4편절을절을하고하씀한씀한로으입보입왜다하면하면서마장 8장 절에절에편4 0편 44편 을2절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의 생각도 아는 것이죠.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어가 아니라 깊은 한숨으로 표현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3. 우리를 미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이제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함께하다, 협력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기여하다, 도움을 가져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법적인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도움을 가져와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법적으로 주어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반면, 이 주어를 우리 성도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도와 선을 이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이러한 번역도 가능합니다. 요즘에 여러 학자들은 이 사도바울이 이렇게 둘다 번역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썼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다 라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함축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리고 20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결정된 목적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다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되어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태초부터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처음 목적이었던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목적도 이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다들은 즉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마다들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이것을 놓고 싸운 것이죠. 야곱은 마다들의 자격이 없었지만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다들이 되어 하늘나라의 통치권과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이제 자격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택함을 태초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태초에 미리 정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의롭게 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층의 성화 그리고 영화까지 말씀합니다. 이 영화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러한 상태로 회복되는 영광의 영화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이나 능력이 있어서 성화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4. 결론 및 요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이제 쉽게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깊은 한숨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도 아십니다.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강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정하셔서 그 사람이 많은 형제 자매들 중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간 의역을 더해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성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것도 강제가 아닌 우리의 자발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헌금도 예배도 헌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또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경험, 그리고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게 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뜻에 동참하게 친히 깊은 한숨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큰가요?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일주일에 두 시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얼마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의 열매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입해 주셔서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들려 줄수 있도록 영상도 공유해 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